안녕하세요. 모빌런트입니다. 2023년 트랙큐엘 EX2 전기자전거와 TQ 모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엘 EX2는 새로운 타입의 산악 전기자전거입니다. 다른 전기자전거들은 더 많은 파워, 더 큰 배터리, 그리고 더 높은 토크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르막을 아주 빠르게 오르는 데는 유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전거의 지나친 무게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내리막에서 무거운 전기자전거는 제동력 증가와 코너링 운동 능력 저하가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코너 바깥으로 흔히 밀린다고 합니다. 점프 그리고 빠르고 재미있게 내리막을 즐기기에는 무거운 전기자전거는 매우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랙퓨엘 EX2에 사용한 TQ50 모터의 하모닉 핀 링 시스템은 이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존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많은 기어와 부품을 사용해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모닉 핀 기어 시스템은 기어 구조가 너무나도 심플하면서도 모터의 무게는 불과 185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지만 300W의 전격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순간적인 토크는 82Nm까지 발생합니다. TQ 하모닉 기어 시스템은 무게 대비 출력 즉 파워 레이시오가 매우 우수합니다. 대부분의 모터는 공간을 차지하는 기어와 일부 모터는 벨트를 사용하며 소음을 내거나 심지어 부러지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29인치 거대한 휠과 함께 조합한 이 시스템은 코너를 돌거나 바위를 뛰어넘거나 촘촘한 싱글 트랙을 경험하면 이 자전거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산악 자전거의 혈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벼운 이 MTB 중 하나입니다. 직진 안정성 대신 코너링에서 더 빠른 스티어링을 원한다면 미노 링크를 전환하여 지오메트리를 0.5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더는 자연스러운 산악 자전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동력 연결을 제공해서 모터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 모터는 다른 모터들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조용합니다. 톤이 낮기 때문에 매우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TQ 모터와 계기판은 무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탑튜브에 설치되어 자전거의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용 리모컨을 사용해서 에코, 미들, 스포츠 세 가지 모드가 선택 사용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다양한 주행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360Ah 배터리는 최대 4시간 라이딩이 가능하며 메인 배터리는 다운튜브에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충전 포트는 물병 바로 위에 위치해 있으며 160W시 레인지 익스텐더라는 추가 배터리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배터리는 물병 케이지에 장착할 수 있으며 복잡한 배선이나 특수 마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이내믹하고 내리막에서 돌진력 있는 과격한 익스트림 다운힐 라이딩을 즐긴다면 초경량 시스템을 가진 트랙퓨엘 EX2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초경량 카본 전기자전거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바이크 정보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